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실 건데요.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뚜렷한 답이 없을 겁니다. 경기 침체는 과도한 이야기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제가 저도 몇달 전부터 이야기했을 정도로 벌써 다 알려진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은 거는 이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파워 게임의 일환이고요. 새로운 질서가 또 만들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중국이 부상하게 되고 대만과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어제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미국의 대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화당의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나라엔 방위비를 받아갔고, 트럼프와 또 친하게 지내면서 나토로부터 방위비를 받아갔었죠.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트럼프가 재등장을 했고요. 또 암살까지 실패하면서 트럼프의 대통령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시장은 금리 인하를 외치고요. 트럼프는 민주당이 유리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를 외칩니다. 대선 이후에 하라고 했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파월은 금리는 페드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화가 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교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그때 뭐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부딪혀버렸죠. 결국 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즉, 파월과 트럼프는 대립각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 누가 봐도 트럼프가 유리한 상황에서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해지죠.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고 빅스텝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이란에서 하마스의 이스마엘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고 했고 뭐곧 전쟁이 시작될 것 같죠. 여기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면 누가 유리할 것 같나요? 네, 트럼프죠.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해버리게 되면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본인의 탄핵안을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시리아로 기억하는데 그때 미사일을 발사해서 탄핵을 넘어갔던 경우도 몇번 있었어요. 트럼프 본인이 미국 대통령 자리를 위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유가가 급등을 했죠. 자, 이제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바로 경제 침체죠. 실업률이 4.3% 나왔다고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바라보는데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웃돌 정도로 좋게 나왔었죠. 자, 그런데 실업률을 이유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월에 빅스텝 금리 인하를 넘어서 8월에 긴급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민주당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버리게 되죠. 여기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부동산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도 부도나기 시작하죠. 이번에 안방보험이 파산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 자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도 중국의 경제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업들한테 중국에서 나와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는 2018년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에게 관세를 100%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의 적은 친구라고 민주당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중국을 다시 친구로 만들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댓글 부대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선거에도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민주당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신호. 그게 경기 침체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민주당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해리슨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중국이 원하는 대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쟁이거나 그냥 흡수일 수도 있겠죠. 대만이 중국에게 흡수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둘러싸이는 모습을 띠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북한이 다시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제 코스피 대만 일본의 주가가 폭락이 발생을 했고, 중국과 홍콩은 1%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경제 침체로 인해서 전 세계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에서 중국은 안 빠졌는 거죠. 미국은 지금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서 과연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을 도와줄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나왔었던 상황이었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 즉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를 하게 된다면, 자, 전 세계 주가가 전체적인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경제 침체로 한 국가의 주가 지수가 10% 넘게 하락을 한다. 좀 이상하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고요.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주가가 1%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게 미국의 민주당과 중국의 어떠한 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내용이 대부분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늘 그랬어요. 하지만 과거 저의 유튜브 내용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에 열의 여덟아홉은 맞아떨어졌다는 거 아실 거고, 그런데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11월 달에 해리슨이 대통령 당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몇년 뒤에 중국이 대만을 흡수했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기억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욕만 얻어먹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황 관련 이야기를 잘안 하는 건데, 간만에 이게 주식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